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좀 그렇죠. 안 좋은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아까 바디 프로필과 제가 프로 아나라는 네. 얘기인데 프로 아나가 약간 바디 프로필 사진 찍는 열풍의 조금 어두운 뒷면? 네. 그러니까 프로 아나가 꼭 바디 프로필의 어두운 뒷면이라고는 할 수는 네. 없지만요.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을 찍는 분들 사이에서 최근에 이제 워낙 찍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아, 절대 바디 프로필 찍지 마세요. 제가 해봤는데 후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운동량도 중요하지만 식단 관리가 많이 들어가다 맞아. 보니까 뭐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식이장애를 갖게 됐다.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건강을 위해 시작된 유행인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프로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다른 측면이기는 한데 이 프로아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니요. 라떼구나. 저는 프로아나서 프로아나운서 아나운서 다 프로인데 프로. 그렇죠. 많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가 찬성한다는 뜻이고요. 아나는 거식증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합성어니까 프로하고 아나를 합성한 거니까 결국에는 거식증을 찬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식증에 걸려서라도 마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마른 몸을 이상화하고 극단적인 절식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현상을 저희가 프로아나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게 최근에 이제 Z세대들 10대 여성들 사이에서 이 프로아나족을 표방하는 이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는 마른 몸을 아름다움으로 치켜세우는 표현인 개말라, 또 뼈말라, 나 뼈말라 되고 싶어 이런 표현이 유행어가 됐을 정도예요. 근데 사실 거식증이라는 것이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음식 섭취를 못 먹는 그렇죠. 그런 병이잖아요. 근데 이 병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프로아나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식이요법이란 뜻 다이어트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이런 프로아나가 MZ세대들 특히 Z세대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좀 약간 문제가 되고 있죠. 문자가 들어옵니다.